어머니 그런 주일학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 듣고 모두가 우리 실천하는데 또 부족함이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또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좀 옆에 있는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우리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암송하신 분들 암송해 주시고 저 보셨던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짧은 세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당신의 음성으로, 정말 1대1로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결단한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마 이제 그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 평안,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제 어떤 이제 샬롬이냐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평안하세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평안하십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평안하십니까? 샬롬입니까? 저는 정말 그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마음의 그 하나님의 평안, 그 샬롬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샬롬, 그 평안의 그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뜻 뭐 제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평안의 반대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뭐 두려움, 불안, 뭐 걱정, 염려, 뭐 다양한 단어들이 그 평안의 반대말이 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한 학교에서 미술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자, 그 모든 학생들에게 한 가지 주제를 주고 너희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 해서 이제 가장 잘 그린 학생에게 상을 주는 그런 경연 대회였는데 그 경연대회의 주제는 평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자,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왔고 그렇게 모든 학생들의 그림 중에 두 개의 작품이 최종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한 그림은 그 결승에 올랐던 그림 중에 한 그림은 정말 그 누가 봐도
그냥 너무나 평화로운 그 목장의 그림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푸른 나무에 뒤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리고 막 바람도 이렇게 산산 잔잔하게 부는 그곳에서 한가롭게 한 마리 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은 누가 봐도 아 정말 저거는 평화구나, 평화라는 걸 잘 표현했구나라는 그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한 그림, 결승이 올랐던 그 다른 한 그림은 완전히 그 그림과는 정반대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 그림은 배경이 뭐냐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절벽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폭풍우가 오고 어두컴컴한 그 환경 가운데 바람은 막 불어서 가지는 꺾이고 그리고 파도가 무섭게 출렁이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절벽에 한 중간에 새의 작은 둥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둥지 안에는 이제 갓 태어난 듯한 아주 작은 새끼 새들이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곳에서 엄마의 품에서 너무나 고요하게 자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그림이 최종적으로 그 경연대회에서 뽑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두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란 그 주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새의 새끼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고요하게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평안입니다. 자, 반면 그 평안의 반대말인 그 반대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불안, 그 불안이 내 안에 있다면 뭐 다른 말인 뭐 걱정, 염려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아무리 그 내 주변 환경이 첫 번째 그림처럼 모든 것이 고요하고 정말 잔잔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안이 있다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결국 나는 흔들리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안에 그 정말 그 새 안에 있었던 작은 새 안에 있었던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전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상황은 자신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온통 불안과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이제 다시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불안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 불안함.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미래도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그 불안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매우 불안하지?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가 때가 되면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정한 그 시간에 너희를 지금 이 상황에서 건져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단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사실 이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제 기차에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완벽하게 깨닫게 하는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저희가 제 선교사님하고 둘이서 가는데 네 명이서 이렇게 앉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선교사님하고 마주보고 앉고 제 옆에 이제 빈자리에 뒤늦게 한 어떤 형제가 와서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출발해서 가는데 점점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어디서 오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한 냄새는 그냥 정말 뭐 더러운 냄새 뭐 이런 냄새 잘 견디는 편인데 그 형제의 마치 며칠 동안 씻지 않아서 올라오는 듯한 그 불편한 냄새는 제가 그 기차 안에서 멀미를 나게 할 정도로 점점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 제 안에 정말 평안이 완전히 막 사라져가면서 막 너무나 힘들고 머리도 아프고 괴로워지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 냄새를 나게 이 기차 안에서 무려 2시간 동안 이 형제 옆에 앉아서 가야 되는 이 상황에 이렇게 냄새나는 형제를 내 옆에 보내신 것은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형제를 파송하셨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금방 깨달은 것은 비록 그 형제부터 냄새가 나고 좀 머리도 아프고 힘들기는 하지만 제 마음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아, 냄새나고 힘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막 그 형제를 대해서 왜 안 씻었느냐라는 분노와 어떤 뭐 막 판단하는 마음 막 그런 막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평안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아,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변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옆에 좋은 향기가 나는 멋지고 예쁜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나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냄새가 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으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 아홉 가지 그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인 화평, 즉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설마 뭐 기억이 안 나. 설마 두 개인데 기억이 안 나. 제가 마지막 구주 차에 물어보면은 뭐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개니까. 자,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 즉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도 평안하게 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인간으로 살면서 다 관계를 맺고 사는데 우리에게 정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자, 수직적인 관계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신경 쓰고 먼저 성공해야 하는 그 관계는 바로
바로 수직적인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를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도 평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수직적인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자,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과연 매일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건 연락입니다. 자, 연락이 끊기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처럼 그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더 자주 연락을 할수록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과는 혹시 그 나의 그 관계를 위해서 자주 연락은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한번 안부를 물어본 게 언젠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안부를 들어본 적도 언젠지 잘 모르는 혹시 그런 관계에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지금 내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자리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연락이 지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상태에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연락이 단절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충분히 흔들릴 만한 그 환경을 만났을 때 이거는 도무지 내가 평안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고 이렇게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 때 자연스럽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내도 뭐 남편에게 영향을 받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끼리도 가장 친한 친구끼리 서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감정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우울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우울해지고 그 사람이 왠지 모르게 막 기분이 막 너무 좋고 흥분되어 있으면 나도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서 기분이 좋아지고 흥분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완전 짜증 가운데 있으면 나도 그걸 보면서 같이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닌 나와 같이 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늘 언제나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을 느낀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을 통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평안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분이 나와 가장 가까운 데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분과 늘 함께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삶을 바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주님과 계속해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상태, 어디에 가든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처럼 코람데오, 어디 가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바대로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통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때 정말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미래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안에 너희 안에 평안이 없지? 그건 너와 너랑 나랑 관계가 단절돼서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 너가 나를 향해 부르짖으며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평안을 위해 부르짖어야 할 내용, 아, 정말 내 안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이 너무 불안감이 있고 걱정 있고 근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는 바로 다음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나에게 이 불안감이 떠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필요 없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깝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분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드리는 그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내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을 그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밥 먹을 때만 감사하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려는, 평안을 뺏어가려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옆에 사람의 만약 그 막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바로 기도할 때,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해져서 날마다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정말 평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건,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전혀 그들이 불에 타지 않고 온전하게 나왔던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뺏어가려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번이고 더 많은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분노와 뭐 짜증이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신으로 충만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도 여전히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오늘도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말씀을 사실 보면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한 적이 있느냐? 전심으로 나를 찾기 위해서 전심으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삶의 순간마다 나의 임재를 느껴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기도해 본 적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뭐 기도할 때마다 내 문제, 내 뭐 가족 건강을 위해서 내 해서 그래서 응답을 못 받으면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렇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당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심을 우리가 받고 느끼는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그 관계에 성공할 때 평안은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 수평적인 관계에도 성공해야 합니다. 자, 수평적인 관계란 사실 이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제외한 모든 그 나머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과 그 수직적인 그 관계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 수평적인 그 관계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 39절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때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은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두 번째 계명은 대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봉사도 합니다. 나는 뭐 이런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도 갔다 옵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삶에 보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 용서하지 않고 그냥 않기로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당연히 아주 당연히 평안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안에 평안을 기대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미워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막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쇼 막 이렇게 있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저 사람 정말 맨날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시던가요?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한 이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시간에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이웃을 사랑하기는 커녕 일단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내 신체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늘 막 거울을 보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나의 그냥 삶을 내 스스로를 보면서 늘 불평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이 외모로 이 성격으로 뭐 이런 환경으로 나를 그러니까 이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라면 불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 스스로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비록 나의 신체적인 어떤 신체 조건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날지라도 아 정말 내가 이것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날지라도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내 몸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걸 보면서 불평을 하고 매일 원망을 하고 내 코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내 머리는 왜 이렇게 커? 막 그러면서 매일 불평을 한다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엔 돈을 드리면 뭐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말로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아까 그 기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던 내용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선하게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 그대로를 믿고 감사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었음을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 그대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입에 침은 바로 말씀. 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우리 교회 식구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하니까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정말 당장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 가룟유다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부활 후에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 베드로 정말 참을 수 없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도 주님께서 몸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얘가 막 방황을 하네.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가복음 6장 32절을 통해 그러므로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갑자기 예. 이게 막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그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 우리가 받아줄 만한 자, 그런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실은 내 이웃을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잘 알겠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뚫어지게 잘 알겠는데 안 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결단은 했지만 나는 내 스스로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때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 샬롬, 그 평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있는다고 평안이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34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자, 화평은 그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찾고 따를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 평안을 찾고 따르기 위해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찾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평강의 하나님을 찾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오늘 당신으로 충만하기 원하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자, 먼저 우선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한 다음에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정말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샬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날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평안 가운데 거하게 우리를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안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 안에 그 평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이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중에 그
예수님께서 그 딱 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사건 중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비가 그 당시의 상황은 파도가 몰아쳐서 배 속에 물이 들어오고 막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인데 과연 주님은 어떻게 거기서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 물이 튀는 것도 다 맡고 계셨을 것이고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잠잠하게 조용히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분 안에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환경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향해 명하셨을 때 그 바다가 즉시 순종해서 잠잠해졌던 역사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환경이 잠잠해주는 것을 떠나서 우선 우리 마음에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까지도 잠잠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날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오늘 새로워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나를 붙드시건 주 올라가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내 심령이 어떤 상황 가운데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그 평안을 얻기 위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평안을 오직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만 우리가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변하게 원한다면 이 시간 그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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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축하하리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강이 날마다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마다 수직적인 관계에 성공하고 수평적인 관계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